사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데뷔 전에 네. 기획사 리스트 한 20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 당시에는 예. 제가 어떤 기획사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준비를 그냥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한 군데만 파서는 안 되겠다. 좀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놔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. 네, 그렇죠. 그렇죠. 예. 이 기획사는 어떻게 오디션을 보는가 네. 이 기획사는 어떤 걸 중점으로 보는가 이런 걸 쫙 적어놔서 들고 다니곤 했었죠. 아, 거의 뭐 취업 준비할 때 그렇게들 하거든요. 예, 야 대단하신데.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좀 그걸 준비를 하셨는지.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를 장르를 네 가지를 정했어요. 어떻게? 빠른 노래, 느린 노래, 그리고 팝송, 가요 이렇게 해서요. 네. 이 한 장르당 30곡씩 써놨거든요. 그럼 120. 곡인가?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그 많은 장르들을 쫙 적어놓고 그 당시에 네. 다른 곡 있어요? 아, 네! 하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거든요. 면접 준비를 정말 제대로 하셨네요. 면접이 되나요? 아니, 그럼요.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노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그래요? 해볼까요? 한 소절 가능합니까? 아, 그럴까요? 아, 잘 네. 아, 그러면 네, 제가 그러면 네. 네. 저는 작년에 말에 들고 나왔던 꽃길이라는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꽃길 좋죠. 네. 네. Oh, rewind,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한 나를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오. 말 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오 좋다 좋다 여기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오 야 소속사 관계자분들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역시 그럼 지금 그 많은 소속사 중에 지금의 소속사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아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. 네. 제가 원래는 이 소속사가 이 소속사인지 모르고 시험을 보러 왔어요. 왜 뭐 20개 정도 소속사 다 들고 다니셨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제가 20개를 쫙 해놓고 이제 네. 막 한 2주간 준비를 한 다음 네. 자 이제 드디어 보러 가자 이러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가장 먼저 리스트에 올랐던 그 이 날짜에 오디션을 보는 그 회사를 알아봤어요. 예. 그 회사를 열심히 찾아서 왔는데 네. 이 회사구나 하고 딱 봤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알아온 회사와 동시간대에 했던 다른 회사였던 거예요. 그랬구나. 그래서 원래 가려던 데는 분명 여기였는데 네. 왜 전단지에는 지금 그 소속사 가수분들이 없지? 뭐지? 무슨 일이지? 하다가 네. 근데 지금 소속돼 있는 선배님 가수분님들이 너무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인 거예요. 그래서 아 여기도 나쁘지 않겠는데? 오히려 여기가 낫겠는데? 싶어서 여기를 보게 됐거든요. 예. 그래서 좋게 또 붙어가지고 바로바로 딱 했었죠. 그래요. 한 번에. 그렇습니다. 아, 그럼 스무 군데 다닐 필요 없이 딱 처음 갔던 곳에서? 아, 그 전에는 네. 제가 이렇게 스무 군데를 정해놓지 않고 마구잡이로 보러 갈 때가 있었어요. 그러면서 아, 이제 제대로 준비해야겠다. 네네. 제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가야겠다. 칼을 갈고 가셨군요. 그렇죠. 그래서 한 번에 또 딱 되셨구나. 아, 그렇습니다. 좋은 곳 더 있잖아요. 지금 뭐 있는 곳이 있지만. 근데 안 그래도 다른 좋은 기획사를 한 번 더 가려고 왜냐면 여기서만 머무르기엔 뭔가 내가 준비한 게 너무 아까운데 나세정인데. 싶어서 네. 나세정이야. 아, 그건 아니고요. 아, 아니요. 아, 뭔가 아까운데 싶어가지고 예. 제가 다른 데를 넣어볼까 하는 찰나에 그 회사 기획사분께서 다른 데 혹시 넣을 생각 있냐고 해서 여기를 넣어볼까 합니다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엄마한테 상의를 드렸어요. 여기서 이렇게 연락 오긴 했는데 나는 더 큰 것도 한번 봐보고 싶다. 어디 생각하냐 이랬는데 저희 엄마께서 용의 꼬리가 될 바에는 네.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 아, 이렇게 하시면서 네. 딱 여기로 가라! 라고 엄마 하신 거예요. 예. 아직 된 것도 아닌데요. 예. 그래가지고, 어라라 하다가도, 네. 그래, 이렇게 연락도 와주시고 했는데, 여기 가자! 하고 마음 먹고 갔더니 됐죠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또.